안타깝고 그래서 그분이 울고 찾아와서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네. 그죠? 돈은 그러면 한 10억쯤 두고 시작하셨어요? 아니 그런 물건을 하려면 한 10억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돈은 투자금은 얼마 두고 하셨나? 이게 궁금해요. 처음에는 1억이 좀 안 된 거 같아요. 한 1억 정도? 네, 1억 안 된 거.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1억 선에서 처음에는 뭐 여기서 336이 모토가 3천만인데 3천만 원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 3천만이었죠. 지금은 1억이야 그게. 네. 제가 15년 전에 3천 가지고 했잖아요. 네. 15년 전에 3천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한 1억 정도랑 비슷한 효과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처음 낙찰받은 건 얼마짜리였었어요? 처음 낙찰받은 게 7억 2천. 7억짜리. 아, 그거 아, 강동구 그거? 아니, 도봉구 삼성님이야. 그게 7억 정도? 7억 6천? 아니, 그럼 1억 정도 들고 시작하는데 그럼 7억짜리 물건이면 대출을 받아도 대출이 한 5억? 4억?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한 4억 정도 나오면 한 3억이 필요했다는 얘기인데 상디님 돈 1억이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줬어요? 그때는 제가 지방에 토지가 있었어요. 아, 네, 토지 담보를 땡겨서 추가로 땡겼구나. 네, 땡겨서 가능하네요. 밀어줬어요. 그렇게도 하고 또 돈이 모자르면? 지인 찬스 써요. 아, 지인 찬스. 네, 그렇죠. 그때 모자르는 부분에서 지인한테 그래서 어차피 대출 금리 얼만데 이렇게 내가 주겠다. 사용증을 필요하면 내가 또 공증이라도 쓰게. 그래서 또 빌리고. 아. 수익이 나면은 거기에서 또 배분을 해주고. 서로 유인이죠. 서로 유인이죠. 최근에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전업이에요, 전업? 맞습니다. 아, 지금 전업 투자자군요. 경매만 하셨어요? 다른 것도 하셨어요? 다른 것도 했어요. 어떤 거 하셨는데 그것도 궁금해요. 분양권 갭도 하고. 갭 투자. 예, 갭 투자자고. 요즘에는 재건축도 또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실제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경매만 7건인 거지 나머지까지 합치면 꽤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분양권 투자라는 거는 기본 설명, 기본 개념만 그냥 가볍게 어떻게 한다는 게 분양권인가요? 분양권은 시기가 중요해요. 아, 시기. 시기가 제일 중요한데 네. 초피라고 그러죠. 초피. 분양권 맨 처음에 분양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제일 하는 게 제일 싸요. 제일 싸고 그다음에 나중에 분양권이 세 번 뛰어요. 아. 저 초피 때 그때 뛰고 한 번 뛰고 사전 점검이 있어요. 사전 입주하기 점검. 전에. 어, 입주 점검. 그렇지. 사전 점검 하기 전에 엄청 뛰어요. 아, 그때. 예, 그때 뛰고 또 입주하고 나서 두 달 후에 엄청 또 뛰어요. 근데 그 시기를 자기가 잘 맞춰서 가지고 있으면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주로 어디 하셨어요? 여주 쪽하고요. 아, 여주가 한동안 핫했었는데. 네, 여주하고 그다음에 경주 쪽에 좀 대장 아파트가 좀 하나 있다. 경주 갔다 오고 정보를 얻어서 네. 분양권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드셨어요? 거기다 여기 와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아, 만났고 또 경매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외적 부분도 서로 알고 그 제 나름대로 좀 찾아봤죠. 열심히 공부 찾아야 돼요. 그냥 카페라든지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발톱 갈아서 모임 있으면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발품 팔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떠먹여 주는 거 아니야. 그건 맞아. 그러면 그건 내가 맞아요. 술 찾아다니는 거예요. 경매를 배우러 삼산육에 오셨고 여기 와서 또 멤버들을 알게 되고 아시는 분 찾아서 또 분양권도 공부하게 되고 또 갭투자도 공부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시작하세요. 다들 뭔가 하나를 시작하시면 거기서 그 다음 단계가 나오고 거기서 또 가지치기가 되고 거기서 또 선택이 생겨. 지금 주로 어디를 보고 계세요? 지금은 경기 지역하고 서울 지역 좀. 경기랑 서울. 어? 지방 갔다 다시 돌아오셨네? 네. 그러니까 돌아오는 계기, 이유? 간단해요. 네. 지방은 조금 수익률이 낮아요. 아, 수익률? 아니, 수익률은 높은데 수익금이 작아. 그렇지. 근데 서울이나 경기도 등은 수익률은 작아도 수익금이 커요. 그게 흔히 그런 얘기하죠. 도토리 10바퀴 구르느냐, 네. 수박 반바퀴 움직이느냐 네. 이 얘기죠. 그렇죠. 제가 계속 돌아다니고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아, 이게 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좀 보고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요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키 맞추기. 키 맞추기?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이 싸 보이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현상도 좀 보이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방을 홀도한 분들이 또 돈 벌었잖아. 그 돈 가지고 다시 서울로 오더라. 맞아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돈이면 지방에 투자할 거, 그렇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게 수도권 투자한 게 맞다. 이제는 키 맞추기 맞는 거예요. 그런 현상도 보인다. 아니 명의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7건을 다 한 사람 명의로 했어요? 아니죠. 그건 안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세금 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처음에는 제가 제 명의로 했죠. 그렇죠. 제 명의로 첫 번째 거는 규제가 들어오면서 얘는 제가 법인을 세웠어요. 아, 법인. 법인에서 1억 이하. 1억 이하는 취득세가 1.1%.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정리를 한 것도 있고요. 그때부터 시작점이 전국보다는 경기도 외곽 지역 성남이나든지 이런 주위에 계속 입찰하고 돌리고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인 명의를 활용하신 거군요. 네네네. 그걸로. 그래서 1억 이하로 주로 활용하시고. 네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명의 문제는 해결했고. 아, 그러면 뭐 상디님 명의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팔고 나서 명의가 풀리면 또 다시 하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렇지. 뭐 그런 방법도 많이 하죠. 왜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 방법이니까. 네네. 하나 낙찰받고 A를 얘를 보유할 동안 B를 낙찰받았을 때 이 B가 두 번째 주택이면 취득세가 8%야. 근데 그렇죠. 앞에 A 거를 팔 거라는 조건하에 취득세를 내면 되니까 그럼 1%야. 그렇죠. 그래서 A 팔고 그다음에 B를 또 팔면 팔고. 또 1% 해서 이렇게 네. 두 채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은 네.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네. 그죠? 방법은 찾으면 있어. 찾아가지고 하자.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 있는데 강동구 했고 강대집행을 냈어요. 근데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강집을 했는데 돈이 남았어요. 아, 보소 강집하면 집행비용이 꽤 많이 깨지잖아요. 돈다 평수가 컸다며. 평수 크면 한 4, 500 깨지거든요? 근데 돈이 남았다고요? 네, 돈이 남았어요. 어떻게 남았어? 어, 그거 신기하다. 낙찰 맞고 명도는 이제 진행 중이었죠. 그분이 성회 때 자고 가고 가격도 안 하고 자기 아신 지인을 계속 못하고요. 그분이 성회하고 나고 얘기하다가 어느 시점에 그분이 또 가지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점유자의 대리인? 네. 그게 두 번이나 웃겼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힘든 케이스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강제 집행을 결정을 냈어요. 근데 그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가게도 강제 집행이 넘어가고 사업이 망하신 거구나. 그렇죠. 네. 제가 강제 집행 하는 날 당시에 제가 오후에 했거든요. 오전에는 안타깝게도 거기 가게 강제 집행이 됐고 오후에는 집이 강제 집행이 됐어요. 좀 힘들죠. 그분한테는 그 다음 날이 수능 날이었어요. 아. 거기 손녀가 수능 하는 날이었어요. 또 그랬대요. 네.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그분이 울고 찾아와서 뭐 수험표하고 따로 챙겨놓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들으면 아우 조금 안타깝다 이런데 속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어, 그래요? 명도를 딱 할 때 대문하고 들어가잖아요. 집행관하고 전부 다 같이 지인 두 명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매우 빽빽하고 금만지하고 한 방에 그것만 쌓여져 있었어요. 어떤 빽이야 금만지가? 빨리 신발부터 신발부터 옷부터 다 전부 다 뭐 뭔가 근데 이분이 그 알고 보니까 돈이 있으면서 돈을 빼돌려. 그거는 이제 낙찰자한테 와가지고 또 울음소리하고. 그렇죠. 그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원래 이사 비용이라든지 화물 보관하는 창고 비용 3개월치면 그렇죠, 그렇죠.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수증을 다 모아서 지금 이렇게 영수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지불한 금액을 갚아야지 창고에서 집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안 그러니까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 창고에 그 명품들이 다 간 거잖아. 혹시 저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 집행하러 가서 거기는 명품을 상대님이 가져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집행은 법원이 간 거고요. 우리는 자 증인으로 간 거고요. 그래서 다 쌓아서 법원 직원들이 그걸 그렇죠. 이제 창고에 보관한 거야 지금 이거. 그렇죠. 네. 아, 제가 설명이 부족했네. 네. 원래 창고 비용은 3개월치를 선납이잖아요. 그렇지. 그분은 저한테 그 돈을 지불하고 저는 저기 법원에 전화해서 아, 요 돈을 받았으니까 지금 짐을 다 빼주세요. 근데 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창고 비용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없었어요. 안 됐어. 그러니까 3개월치 냈는데. 네. 3개월치를 제가 이분한테 받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을 본 거예요. 그렇구나. 자 이렇게 집행하면서 돈 버는 케이스도 있다. 그 집에 고가품이 있을 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로 어디를 많이 다니셨어요? 지금은 경기도 외곽, 청주, 평택, 원주, 그다음 구미, 김해. 요즘에 구미, 김해가 좀 핫하거든요. 야. 구미, 김해 좀 핫하고 핫한 걸 좀 넘어서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조선업종이 지금 괜찮아져가지고 조선업종?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는 조금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선업종은 울산 동구, 거제 그리고 목포까지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있는데 이거 좀 언제 갈지 말지 지금 계획을 잡고 나 지금 얼마 전에 카페 올린 거 그거 봤죠. 내가 거제도에 네. 다가고 많더라고. 네. 뭐 같이 가면 임장 좋죠. 조선업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거든요. 그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시장인지를 좀 궁금하거든요. 조선은 일단 발주 나오고 나서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보통 2년 뒤에 계획을 실행해서 거기서 업체에서 인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원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리스크죠. 집이 제일 먼저죠. 그렇지. 제가 만약에 외주업체 아니 외주업체 사장이면은 인원들을 숙식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걸 먼저 구하는 쪽이 제가 아는 지인이 그걸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놓치면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울산은 그래요. 울산은. 예. 거대는 제가 아는 아직 모르겠고 네. 울산은 그래요.